19번 보겠습니다. 자, 19번의 문제는 선생님 그림은 그려놨거든? 중심이 0, 반지 이름이 이제 4, 5, 중심이 5이고 반지 이름이 4.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인 부채꼴이 있어요. 호 AB, 호 AB 위에 있는 점 P에서 두 선분 OA랑 OB에 내린 수선의 발 HI. 봐봐. 여기가 지금 호 위에 이제 점 P를 잡고 자, 이쪽에 수선의 발 내리 꽂아서 이거 90도래.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도 90도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선분들이 그려졌는데 얘가 여기가 90도인 부채 꼴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 안에 그려진 이 사각형은 직사각형 맞지? 이제 모든 네 각이 90도. 자, 직사각형 맞지요? 직사각형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삼각형 안에 PIH에 내접하는 지금 보시다시피 요 직각삼각형이죠. 이거 직각삼각형이지. 내접하고 있는 원이 있는데 그 원의 넓이가 4분의 8이에요. 자, 요 원의 넓이가 4분의 파이라는 거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를 했는데 4분의 파이가 됐다는 거야. 그럼 반지름이 몇이라는 얘기예요?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아, 이 원의 반지름이 2분의 1이야. 이거 알려준 거지? 그치. 자, 요렇게 생겼대. 그런데 pH의 세제곱 플러스 pi의 세제곱. 결국에는 pH라고 하는 이 부분의 길이. 자, 여기의 세제곱이랑 pi. 자, 요 선분의 길이. 자, 여기의 세제곱을 더한 것을 정답으로 쓰라고 했거든요. 이 문제는 얘들아. 삼각형 안에 원이 내접해 있어.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뭘 이용해서? 안에 내접하고 있는 반지름을, 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원래 구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 되잖아. 근데 밑변과 높이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요런 상태가 되었을 때 자, 이 변의 길이가 A이고 이 변의 길이가 B이고 이 변의 길이가 C야. 여기 반지름이 내접하고 있는 이 원의 반지름이 R이다. 자, 원의 반지름이 R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첫 번째 삼각형, 이 삼각형 뭐예요? AR 2분의 1. 자, 맞죠? 거기다가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B 높이 R 자, 2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C, 그 다음에 높이가 R, 자,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돼. 넓이를 2분의 1 아래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거든. 이게 삼각형 둘레에다가 2분의 1 곱하고 내접해 있는 반지름. 곱하면 그냥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거든. 자, 요거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자, 보시면. 여기가 지금 원의 중심으로 잡고 얘가 지금 직각삼각형이란 말이야, 얘는. 그래서 여기에다 수선의 발, 수선의 팔, 수선의 팔 내리 꽂으면은 이 원의 반지름을 문제에서 알려줬잖아요. 원의 넓이가 4분의 파이라고 하는 건 반지름 알려준 거거든. 아, 반지름이 2분의 1인 거예요. 이렇게 반지름 2분의 1. 그리고 이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얘도 이제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고 자, 내가 연두색 분필로 먼저 해결해 놓은 이 부분을 이제 미지수로 설정을 할게요. 자, 여기를 X라고 놓게. 자, 이거를 자, 여기를 y라고 놓게. 그러면 이 문제는 뭘 구하라는 거냐면 x의 세제곱에다가 자, y의 세제곱이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거야. 응? 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자, 이걸 물어봤을 때 자, 내가 x랑 y를 놨으니까 얘에 관련된 이제 관계식들을 좀 찾아줘야 되겠지. 얘에 관련된 관계식들을 좀 찾아주면 얘가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수에 관련된 거 안에 내접해 있는 원의 반지름 2분의 1이라는 거 빼고 나머지 어떤 게 있는지 보니까 제일 위에 이 부채꼴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4라 그랬거든요. 그걸 이용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 이 부채꼴에서 이 반지름이 지금 4예요. 5에서 P까지 자 내가 요렇게 여기 P라고 하는 게 호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선분으로 있게 되면 얘가 반지름이죠. 맞아? 지금 안 그었는데 이만큼 반지름 맞아? 근데 이게 직사각형이잖아.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4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이제 이것이 중요한 거지. 얘가 필요한 거지. 요게 4잖아요. 반지름이어서. 그죠? 자, 근데 요것도 4가 된다. 직사각형의 대각선이라서. 자, 요게 4예요.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관계식이
지금 눈에 보여야 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x제곱에다가 자 플러스 y제곱을 해줬을 때 4, 4, 16이 되어야 된다라는 식 하나가 있는 거고 얘하고 얘하고 4하고 해서 이걸 구해야 되니까 곱셈공식 변형 같은 그런 x 더하기 y, xy 이런 애들이 나와줘야 되겠지. 일단 요거 하나 꺼냈어. 그 다음에 쌤이 지금 얘기한 요 식 가지고 내가 가려면 아 삼각형 둘레 즉 x 더하기 y 더하기 4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이거를 다 더한 다음에 거기다가 2분의 1 r이야 2분의 1에다가 자 r이 2분의 1이었잖아 이렇게 하시면은 삼각형의 넓이예요. 직각 삼각형의 넓이. 근데 그 직각 삼각형의 넓이가 이게 밑변 이게 높이 90도 그래서 2분의 1 xy로도 쓸 수가 있어요. 맞나? 이렇게 되면은 식이 두 개가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1 없애서 자 요거 식 정리를 할게. 2 곱해요. x 더하기 y 더하기 4는 자 2xy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자 얘도 자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xy를 하니까 그것이 16이다. 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얘하고 얘를 연립할 거예요. 자 연립하시면 여기 x 더하기 y만 남겨놓을게요. x 더하기 y는 2xy에 마이너스 4를 한 거다라고 해서 이 i를 위에 x 더하기 y 대신에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으니까 이거에 이제 제곱이잖아. 자 얘를 그냥 제곱할까요? 4 xy의 제곱. 자 얘 제곱. 둘 곱하니까 마이너스 2, 4, 8, 16. 마이너스 16 xy에 플러스 4, 4, 16. 거기서 마이너스 2xy를 해주시면 그것이 16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거 대입을 한 거야. 그러면 여기 16과 여기 16은 없애주고 그 다음에 4 자 xy의 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18 xy를 해주니 자 이것이 0이더라. 그럼 여기를 2xy로 묶을까요? 그럼 여기는 2xy. 2xy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 9, 18. 자, 9가 되는 거겠죠. 는 0. 그죠? 자, 2. x 2, 2, 4,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2, 9, 18. 이렇게 돼요. 그럼 xy 값이 나오죠. xy 곱한 거. 근데 여기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되는데 xy는 지금 길이야. 그러니까 둘 중에 적어도 0인 건 없겠지. 그러니까 여긴 안 돼? 그럼 여기가 맞는 거지? 그래서 xy가 누가 되는 거냐면 2분의 9라고 할 수 있어요. xy 곱한 것이 2분의 9면은 x 더하기 y 한 게 나오겠지? x 더하기 y 한 것은 무엇이냐? 2분의 9를 여기다 대니까 9 마이너스 4. 그래서 예, 5죠. 5. x 더하기 y는 5다. xy는 2분의 9다. 자, 요거 구해놓으면 그냥 저건 답이 나오니까. 우리 바로 구합시다. x 더하기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더하기 y 해가지고 x 더하기 y 자 얘 대신에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125 마이너스 xy가 지금 2분의 9지 3 곱하기 2분의 9에다가 자 곱하기 x 더하기 y가 몇이야? 5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산수를 계산을 하니까 정답이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15가 나오게 되는 거죠. 2분의 115. 정답은 2번.